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안녕. 여행을 좋아하는 제이입니다. 그동안은 여행을 갔다 온 영상이나 브이로그만 찍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디테일한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저는 크게 세번 여행을 갔다 왔어요. 첫 번째는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북유럽 여행을 갔다 왔고, 두 번째는 친구랑 같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는 러시아 여행을 했고, 세 번째는 멕시코 칸쿤에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러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세번 여행을 하면서 팁들이 좀 생겼는데, 그런 팁을 가지고 오늘은 여행 가방 리뷰랑 함께 내가 짐을 어떻게 싸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번에 멕시코랑 미국으로 한달 동안 여행을 가요. 30일이라는 기간이 절대로 짧은 기간은 아니라서 당연히 저는 캐리어를 추천하지만, 저는 이번 여행 테마가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배낭을 사용할 겁니다. 이 가방은 오스프리에서 나온 포터 46리터라는 가방이고요. 캐나다 달러로 180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제가 가방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디자인, 크기, 허리벨트, 수납력, 그리고 풀 오픈 지퍼였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합시다. 해요. 먼저 디자인은 저는 여행 가방 특유의 디자인이 싫었어요. 빨강색과 파랑색의 그런 가방을 안 쓰고 싶었단 말이죠. 물론 한국에는 예쁜 가방이 정말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민 사항이 아니겠지만, 저는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뭔가 나는 평범하면서도 수납력이 괜찮은 가방을 고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가방을 골랐고요. 정말 평범한 까만색이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좀 거북이 등딱지 같다고 그러긴 하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평범하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크기. 저는 제 머리보다 위로 올라오는 높은 가방이 싫었어요. 제 키가 163인데 딱 매면은 머리보다 좀 아래 오는 그런 높이가 되더라고요. 제가 세 번째로 본 점은 허리벨트입니다. 30일 동안 여행을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짐의 무게가 좀 있을 거고, 그런 짐을 어깨로만 다 메면은 제 승모근이 더막 자랄 것 같아서, 그래서 허리벨트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보통 여행 가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허리벨트가 있더라고요. 얘도 있습니다. 여기 뒷판을 보면은 이것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 중에 하나인데,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수화물로 붙여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깨끈이나 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수화물 보낼 때 되게 어디 걸리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열어보시면 허리끈이 나옵니다. 허리끈 보이시나요? 좀 무거워서 안 보이는데. 가방이 다 분해되어 있는데 조금 조립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빽 채우는 것 같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거를 위에 연결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허리끈이랑 얘랑 또 연결을 해주시고, 그러면 가방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허리벨트도 다 있고요. 여기 어깨 쿠션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용을 해봐야지 알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제가 쓰는 가방보다는 두껍기 때문에
일단은 써보면서 아픈지 안 아픈지 제가 나중에 밑에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건 등판에 메쉬가 없어서 등에 조금 땀 찰 것 같다는 거? 그것도 제가 써보고 밑에다가 추가해 놓도록 할게요. 제가 가방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수납력이랑 프루프 지퍼였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수납력이 괜찮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프루프 지퍼입니다. 제가 저번에 칸쿤에 갔을 때는 그 책가방으로 메고 갔었는데 그때 제일 불편했던 게 밑에 있는 걸 꺼내려면 어쨌든 위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했다는 그게 제일 불편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밑에 있는 짐을 바로바로 꺼낼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력 같은 경우에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안에 있는 짐을 좀 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이만큼의 공간과 이만큼의 짐이 메인 컴포트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가방만 다시 자세히 보자면 여기 옆에도 메쉬망으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반대편은 메쉬망이 아니지만 그래도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메인 컴파트먼트고 그리고 그 앞쪽에는 볼펜이나 수첩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여기 메쉬망 같이 약간 필통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핸드폰 담을 수 있는 공간이나 여기 막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요. 볼펜이나 그런 걸 정렬하기 쉽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뭐 휴지나 그런 바로바로 꺼내야 될 물건 같은 거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방에 또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 하나가 여기 뒷판에 노트북 수납 공간이 따로 있어요. 전 아무래도 여행을 다니면서 영상을 편집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노트북을 들고 여행을 할 건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뒷판에 메쉬망이 약간 폭신폭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노트북을 담고요. 그리고 좀 괜찮았던 게 지퍼가 이렇게 있는데 가방을 메면은 얘를 잠가야 되잖아요. 얘를 잠그면 이 지퍼가 움직이긴 해요. 움직이긴 하는데 열 수 있어요. 열 수 있는데 어렵게 열 수 있다는 거. 어쨌든 도난이 어렵다는 점, 컴퓨터를 도난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게 좀 다행인 거죠. 여기도 자물쇠를 채우고 다니긴 할 겁니다. 그래서 가방 리뷰 대충 끝. 아, 위에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끝이 아니다. 위에는 이렇게 공간이 하나가 더 나눠져 있는데 여기 제가 지금 선글라스를 넣어놨고요. 아무래도 이 공간이 제일 막 바로바로 꺼내 쓰기 좋은 물건들 넣는 공간 같은데 뭐 여기 레인커버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권이나 그런 걸 넣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여권은 비추하는데 훔쳐가기 굉장히 쉬워서 여권은 별로일 것 같고 어쨌든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수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비닐 재질로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리뷰를 마칠게요. 제가 이거 사용해보고 그 정도 상세한 후기는 밑에다가 다시 수정해서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